딸 시장님과 고향 정말 오빠 동생 사이 송가인을 소개합니다. 가인이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또 우리 오산시 시장님께서 또 저와 또 같은 고향인 진도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또 같은 고향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이렇게 또 뿌듯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를 꼭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오산까지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인이 또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죠? 약속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뒤에 잘 보이세요? 잘 들리세요? 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날씨도 좋고 오늘 정말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즐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제 노래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시간이 이렇게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리 끝까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즐거우세요! 세상에 여러분들 즐거우시면 가인이는 더 좋습니다. 무대에서 노래할 맛이 나요.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박수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져요. 우리 다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신나는 곡 검은 고야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대 올라온 게 우리 송가인 팬클럽 좀 칭찬하려고요. 아우, 네네. 가인 씨 저분들이 1시부터 왔었어요. 네.
그럼 이 앞자리 다 차지하고 앉을 수 있는데 오늘은 오산 시민들이 주인공이니까 우리가 뒷자리에 앉겠다고 1시부터 와서 얼마나 이렇게 이뻐. 저희 팬분들은 어디든 어딜 가든 항상 이렇게 양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산 시민 여러분, 오늘 오산 시민들을 위해서 1시부터 왔는데도 다 양보하고 뒷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송가인 팬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주세요. 거기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 아유 진짜 송가인 씨 최고예요. 최고야 진짜. 진짜 그 송가인 팬들 한 30명만 날 주면 내가 조용고 팬들이라고 만들어버리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시장님이 또 고향 분이잖아요. 네. 어떻게 고향에 또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 오니까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 어 그때 소식만 들었는데 너무 제가 막 저도 막 같이 덩달아 잘 된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우리 고향 분이 와서 오산 시장님 됐으니. 그러니까 그래서 달려온 거 아니오. 그러니까 진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아니, 우리 다혜 씨 요즘 정신없이 바쁜데 네. 어떠세요? 이렇게 진짜 바쁜데 체력 관리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유 여러분들의 사랑을 주시니까 아유 뭐 아플 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가인 씨가 얼마나 예쁜지 시장님 마음이 진짜 예뻐요. 제 노래 야이 사람은 어찌하니까 불러줘가지고 노래가 떴어요.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 하시자. 업어줄까 안아줄까 어찌어찌 하오리까. 이렇게 불러서 조회수가 150만 됐잖아요. 내가 아무리 불러도 조회수가 만건 날 올라가는데 송가인 씨가 불러주니까 150만이야. 이렇게 네. 많이 도와주고 또 이렇게 요즘 아, 송가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어디든 가서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는 시장님의 고향 동생 우리 네. 송가인 씨 오산 시민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뭐 불러주실래요? 자 마지막 곡 신나는 메들리. 메들리 한번 내려가요? 아유 가야지. 그렇지. 송가인 씨와 함께하는 멋진 무대 박수. 신나게 즐겨보실까요? 고인 하늘 아파 원이
아니 다른 가수 할 때는 제자리에 가만히 계시더니 가인이는 내려가니까 그냥 가인이 한번 보려고 그냥 가까이 오셔갖고 막 아이고 어디 가인 실제로 보니까 예뻐요? 아휴 실제로 보는 게 더 이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세요. 가인이 오산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가인아. 네. 앵콜 하나 해줘. 그래요? 우리 가인.